아니 거실에 에어컨 켜져 있길래 어 뭐지 하고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안방 문 열었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문 닫는데 깜짝 놀랐네. 오 방금 왔어? 응. 아 그래? 자기 어떻게 그렇게 문을 확확 열고 들어올 수가 있어? 술 먹었어? 어. 캠 켜져 있어, 켜져 있어. 캠 켜져 있다고. 캠 꺼봐. 아 왜 왜? 껐어. 아! 소금빵 사왔는데. 어? 소금빵 먹을래? 아! 왜 이렇게 오버 액션 하지? 아, 너가 술 마셨잖아요, 지금. 아, 뭐 대낮부터 술 마셨어. 와인 한 병이랑 소주 두 병, 한 병 마셨나? 몰라, 기억 안 나. 곱창 맛있든? 시비 걸어 나. 아, 때릴 때 신호등 켜고 때려라고. 아, 진짜. 아니 이거는 만취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은 상태임. 그리고 이분은 술 취하면 님들은 못 보겠지만 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져요. 무슨 강아지 만지듯이 머리카락을 계속 만집니다. 제가 승원이랑 왜 결혼했는지 아세요? 머리카락이 제 고트임. 늘지도 않은 머리카락이. 머리숱이 빽빽하고요. 소금빵이나 갖다 주실래요? 다 쉬세요. 너 뭐 보고 있는 거야? 어? 채팅창 보고 있지. 아이고 10만원 주셨네. 빨리 고맙습니다. 빨리. 수염남 중딩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이디가 아닌데 원래 아이디는 뭐예요? 뭐 저분 아는 분이야? 처음 보는 분인데. 제 와이프가 약간 채팅창을 좀 네, 봅니다. 제가 굉장히 제가 원래 알고 있는 아이디가 있어요.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요. 저분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을 알고 있대. 당연히 알지 자기야. 모르면 안 되지. 슬퍼하잖아요. 후원 주신 분이. 빨리 미안해. 죄송합니다. 돈이 다가 아닌데. 돈이 다가 아닌데. 제가 감히 술 먹은 척하면서. 술 먹은 척하면서 운준 사람만 이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행복하세요. 아이고 또 빨리 10만원 감사해. 아 아이루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루스님은 잘 알거든요. 또 말을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제가 지금 술을 퍼먹어서. 실언을 했습니다. 돈미세 진짜. 그러고 보니 두 분 신행은 어떻게 될까나요? 아 저희 신행이요? 아직 계획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망했다고 봐야지. 우리는 신혼여행은 우리 둘이 즐긴다는 느낌도 느낌인데 약간 쉬러 가는 게 좀 크잖아. 무조건 쉬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둘이 열심히 살다가 진짜 힘든 타이밍에 한번 가려고. 우리는 진짜 최고의 치트키. 우리는 가면 한 1-2주 갔다 올 거라서. 아니 자기가 로아 BJ잖아? 근데 로아온이나 로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 이봐 내가 맨날 뭐 내가 막 게임이 먼저다 하는 거 이거 다 내 의견 아니라니까. 아니, 우리 로아온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니고. 봐봐. 우리의 신혼. 로아 영원해. 로아 사랑해. 아 뭐랄까. 아 옛날하고 이게 좀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뭐 로악 방송이 힘들다 뭐 이런 거는 고민이 아닌 그냥 님들 말로 뭐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나 억지로 할 것 같으면 그날 종게임하거나 뭐 다른 게임 하겠지. 근데 RPG 방송이 원래 좀 빡셀 수밖에 없어. RPG 방송이라는 게 약간 수기비수기가 있긴 해서 컨텐츠 같은 것도 난 딱히 걱정을 안 해. 이제 와이프는 항상 그래요 나한테. 컨텐츠를 해야 된다. 주기적인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저번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아 방송 보러 온 사람보다 내 나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건 이제 쓸데없는 말을 방송에서. 방송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 이제 생기겠지. 또 재미를 그려. 느끼고 하면은. 그래. 소울리터 처음에 나올 때도 약간 좀 선정적으로 제목을 달려고 했었는데 승원이가 이거 하지 마 이래가지고 다 잘리고 예를 들면 약간 조금이라도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면은 이거 하지 마. 아 근데 내가 컨텐츠 같은 걸 크게 안 짜는 게 나도 이제 가끔 하긴 하잖아 님들. 어느 순간 그게 압박이 돼가지고 방송 키기가 싫을 것 같은 거야. 그냥 방송 자체를 안 키고 싶은 마음이 들까 봐. 그래서 사실 안 하는 거거든. 그래도 안 하는 게 아예 안 하진 않아. 그리고 가끔 보면 가뭄에 콩 나듯이 가끔 하긴 해 컨텐츠를. 나 근데 방송하는 사람 치고 진짜 말수가 그렇게 막 풀로 오디오가 꽉꽉 차는 사람은 아니긴 해. 원래 오디오가 꽉꽉 차고 캠이 항상 풀로 켜져 있어야지. 그럼 네가 방송하던가요. 왜 갑자기 꼬아? 어? 싸워? 졸라 꼽니다. 싸워! 싸웠을 때 어떻게 푸니? 우리도 최근에 싸웠거든요. 어떻게 푸... 우리 둘 다 그렇게 오래 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뭐 길면 하루 정도 그냥 곰곰이 생각하고 만나서 서로 뭘 잘못했는지 그냥 이야기하고 끝임 그냥.
결혼하고 나면은 이혼하거나 풀거나 둘밖에 없는데 풀 거면은 빨리 풀어야죠. 그냥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맨날 유튜브로 이혼 전문 유튜브 이런 거 본다고. 아, 그 얘기를 왜? 첫 만날설 내가 말한 거 말고는 더 없어. 뭐라고 했는데 자기가? 야, 뭐 만나서 그때 뭐 등산 가서 뭐 그리고 그때 첫 만남 때 봤던 여자는 이제 없어요. 조용히 해. 조용히 초밥 먹었나 그때 처음에? 초밥 먹었지. 그 웨이팅 해가지고. 승원이는 웨이팅을 되게 싫어해요. 지금도 싫어하는데. 지금 혐오 절대 안 먹어 나 웨이팅 있으면. 저는 웨이팅이 당연한 거거든요. 맛집에 웨이팅이 당연히 있죠. 아니, 승원이는 돈 주는데 왜 서서 먹어야 돼? 난 이해가 안 돼. 승원이 이제 좀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때. 막 소개팅을 했는데 웨이팅이 있다 막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절부절한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초밥 되게 맛있게 먹고 나오고 호수공항을 이렇게 걸었는데 저는 원래 이제 걷는 양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가지고 당연히 계속 걸을 줄 알았는데 승원이가 갑자기 카페를 가자는 거예요. 아니 미친 사람이죠. 그때 몇 킬로 걸었죠? 10킬로 걸었나? 아니 10킬로를 걸은 거야 첫 만남에. 야, 힘들어 뒤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양꼬치를 먹었는데 겁나 잘 먹었어. 배고파서. 아. 미션 확인 안 합니다. 미션 뭐야? 뭐 뽀뽀하기. 원해. 뽀뽀 만 원인데 자기야? 뽀뽀해 일로 와봐. 자기야 만 원이 땅 파서 나와. 안 돼. 이건 안 한다? 인생 손해임. 안 한다고! 보래 뽀뽀해 그러면. 보래. 그래 소리 들리게 해야지. 감사합니다. 이거 성공 어떻게 누르니? 자기야 인방 개해잔데? 왜? 보래 뽀뽀해도 만 원을 줌 사람들이. 아이 적당히 하십시오 진짜. 아 입에 뽀뽀해. 저 10만 원이야 미친. 안돼 아무리 부부여도 이 방송 애들 다 보는데 이거 안 된다고. 뽀뽀해 빨리. 안돼. 아니 자기야 딱 하면 10만 원 나와. 안돼 미친 안돼 내가 벌어올게. 하지 말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뭐? 10만 원 딱 파면 나와? 나올 수도 있어. 10만 원을 어디 가서 벌어 지금 나가서. 우리 당장 지금 입술에 뽀뽀하면은 10만 원이 생김. 편의점 1일 알바하고 올게.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 하루 종일 하고 기회 오면. 비용이라는 거 모름? 너 내일 방송 안 하고 편의점 알바하면은 기회 비용이 얼마야? 모르지. 그럼 뽀뽀해. 안 해. 안 된다고. 아 이런 거를 계속 하면 안 된다고요. 뽀뽀해. 이러니까 무슨 인터넷 방송이 뭐 시키면 다 한다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야, 아무리 부부여도 방송에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0만 원. 인생이 힘들다. 자기야. 나 뽀뽀하기 싫어? 아니, 너무.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뽀뽀하기 싫어? 아니 좋지. 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인중에 뭐 났잖아요. 난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가 겁나 나. 난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빠져. 난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막. 뭐 할 말 없죠? 이씨. 기다려봐. 재료를 좀 사야 돼. 이것도 한 500개. 아, 그 방어구 할 때도 이거 넣어야 돼? 23부터는 넣어야 돼. 아, 이제 재료만 사는데 지금 골드 20만 나왔다. 오트 안에 붙으면 10만이래. 안 돼. 반드시 붙여야 돼. 지금부터인가? 잠깐만. 수락. 수락 여기서 해. 수락 여기 어디. 성공 누르면 안 돼? 아, 이거 내가 성공 누르면 그냥 성공 되는 거야? 누르자. 농담입니다. 자, 도전. 도전. 오트? 1트 2트 3트 4트. 자 재료 사줄게. 안돼 내 10만원 안돼. 고! 난 믿어. 뭐를? 난 로스타크 믿어. 난 스마일게이트 믿어. 아직도 믿어? 난 믿어. 나 로스타크랑 평생 함께 할 거야. 내 마지막 게임이야 로스타크. 화이팅. 로스타크 사랑해. 10만 원 감사합니다. 로스타크는 뭐다? 인생 게임이다. 영원히 함께야. 영원히 할 거야. 할머니 돼서도 할 거야. 주간 성장 패키지랑 보조 패키지 구매하면 110만 원 미션인데? 당장 구매해 빨리. 미션 취소하기 전에 빨리 해. 어떻게 받아 자기야? 저희가 아 그러면 안 되지. 됐지. 이거 나머지는 나중에 만약 혹시 실링 부러 가면 실링 좀 사자. 빨리 저기 성공 눌렀어? 너가 눌려. 너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뭐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110만 원 결혼을 하시면 휴 하나의 김성근 감독님 사랑해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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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너무.